아트 인문학 여행 스페인 편. 마드리드 왕궁의 근위병 교대식을 바라보며 한때 찬란했던 스페인 제국의 위용을 느껴보던 영상으로 시작하는 아트 인문학 여행 스페인 편 책 이야기입니다. 스페인 문화예술에서 시대를 넘어설 지혜를 구하다. 이 책의 저자인 김태진 작가가 하는 말로 시작합니다. 이 많은 예술가들 중에서 오래도록 나를 매료한 이들이 있었다. 엘 그레코, 가우디, 그리고 달리. 스페인다운 예술의 창조자로서 나에게 스페인 여행의 꿈을 간직하게 한 이들이었다. 이들은 모두 강한 개성의 소유자들로 각자 삶의 방식 또한 완전히 달랐다. 엘 그레코를 방랑자라 한다면 가우디는 구도자에 가까웠고 달리는 광인의 성향을 갖고 있었다. 여행을 준비하며 난 이들이 분출한 창조성의 근원을, 이들 각각의 개성을 아우를 수 있는 무언가를 찾고 찾았다. 그러던 어느 날 우연히 머릿속에 떠오른 한 사람이 있었다. 구도자와 광인의 면모를 모두 갖춘 방랑의 기사, 바로 돈키호테였다. 돈키호테를 떠올린 순간 복잡하던 실타래가 조금씩 풀려나가는 느낌이었다. 둘러보니 이들에게서만이 아니었다. 지금의 스페인을 있게 한 이들 모두에게서 돈키호테가 보였다. 여행 전체를 관통할 가장 핵심적인 화두를, 우리 시대에 접목할 시사점의 중요한 단서를 발견한 기분이었다. 그래서 그 뒤로 내게 스페인 여행은 돈키호테와 만나는 여행이 되었다. 마드리드 여행을 하면서 광장에 서 있던 돈키호테의 동상을 바라보며 프라도 미술관을 향하고 그곳에서 고야와 벨라스케스를 만났던 기억을 떠올립니다. 스페인은 참 볼거리가 많아서 세 번에 걸쳐 다녀왔는데요. 가보았던 장소의 역사적인 사건과 예술 작품들의 배경을 이야기해주는 작가의 깊고도 넓은 경험과 사색을 책으로 만나볼 수 있어서 책을 읽는 내내 여행에 대한 추억을 불러오며 참 행복했습니다. 우리들 모두의 마음속에 살고 있을 돈키호테와 산초를 이야기 속의 주인공들로 불러와서 다섯 명의 돈키호테와 산초를 만나게 해줍니다. 이사벨과 콜럼버스, 펠리페와 엘 그레코, 벨라스케스와 고야, 가우디와 구엘, 그리고 달리와 그의 뮤즈 갈라. 론다에서 세비야, 코르도바, 그라나다의 알함브라 궁전, 그리고 바르셀로나의 사그리다 파밀리아 성당까지 그 안에 깃들어 있는 정치, 종교, 문화를 반영한 예술 작품들을 깊이 있게 감상하게 해주는 책, 완벽한 아트 인문학 여행입니다. 실제로 스페인을 여행하다 보면 이슬람과 기독교가 만났던 곳의 흔적이 많이 남아있는 건축물들을 보게 되던데요. 김영하님의 여행의 이유에서 여행의 여러 가지 종류 중 탈여행이라는 말로 설명해 주던 방법이랄까요? 이미 다녀온 여행지를 다시 공부하며 더 알아가며 깊숙한 여행을 계속하게 해주는 그런 여행 말이지요. 아트 인문학 여행 이탈리아 편에서도 프랑스 편에서도 이미 가봤던 여행지를 이야기로 엮어 써준 글을 읽으며 더 깊은 여행을 하게 해주던 작가와의 만남, 이번에 세 번째 책으로 만난 스페인 여행편도 선물과 같은 시간을 나에게 선물해 주었습니다. 그와 함께 여행지와 건축물 및 예술품을 사진으로 보여준 것은 보너스이기도 합니다. 결론을 맺으며 현 사회에서 우리네 사회가 발전하기 위해서는 돈키호테와 같은 용기가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부분이 와 닿습니다. 그야말로 스페인 문화예술을 배우며 시대를 넘어설 지혜를 구한 셈이지요. 우리의 경험을 통해 미래의 세계를 향해 돌아가는 커다란 움직임에 잘 조화하여 움직여 나가는 방향을 배워가는 것이
우리가 경험의 세계를 넓히는 이유이기도 한 것이기에 우리 안에 있는 돈키호테를 깨워보기를 소망하게 해주더라고요. 피카소와 미로와 함께 스페인 현대미술을 이끌었던 달리를 집중하여 보여주는데 참 흥미로웠기에 달리의 이야기를 끝으로 책 소개를 마치며 책 안에 들어있는 더 많은 이야기를 직접 만나보시길 추천합니다. 일에는 눈길도 주지 않았다. 그렇게 하여 마침내 달리로 살아갈 수 있게 되었다. 물론 내겐 여러 행운이 함께했다. 또한 눈살 찌푸릴 일들도 적잖이 했기에 날 싫어하는 이들이 많은 것도 잘 안다. 하지만 난 그대에게 묻고 싶다. 나로 살아갈 수 없다면, 나로 사는 건 불가능하다고 믿는다면, 혹은 그게 무엇인지조차 알 수 없다면, 그 삶은 대체 무엇인가? 또 내가 나라는 게 행복감을 주지 않는다면 행복은 도대체 무엇인가? 우리는 오직 단 한 번만 살 수 있다. 그런데 더욱 두려운 건 이것이다. 우리에겐 무한한 자유가 주어져 있다는 것. 어떤 삶을 살던 그건 내가 선택한 것이다. 시든 땅을 박차고 나오라. 그 어떤 어려움이라도 그 뒤에 숨지 말고 결국 그대 자신으로 살아보라. 그만큼의 힘은 그대 안에 있다. 그리하여 어느 날 아침 눈을 뜨면서 밀려오는 행복감에 전율해보라. 그게 바로 삶이다. 네, 돈키호테 달리와 산초가 되어준 그의 뮤즈 갈라. 네, 여러분 안에 있는 돈키호테를 꺼내보시기 바랍니다.